정말 오랜만에 대면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장 윤용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전문가리체계 구축 사업 성과와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매년 배포해드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추진 체계를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실적관리, 직무개발 및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사업수행과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본원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개발 및 정책 지원은 신규 직무 및 매뉴얼 개발,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신규 배치기관 개발, 장애인 일자리 조사 연구 등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사업 지원은 지역별 담당자를 정해 민원 사항 등을 응대하고 있고, 현장 모니터링, 우수 참여자 선발 및 우수 일자리 사례 발굴, 일자리 사업 홍보 및 만족도 조사, 전산 시스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자리 사업 교육 지원으로는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 발달 장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운영,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2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별 담당자 지원으로 가장 많은 수행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580여 개의 사업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며, 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담당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은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문화예술활동, 방역소독활동 등 38개 직무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보급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정식 직무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부터 8월까지 ESG 분야 중 환경에 해당하는 업사이클링 및 리사이클링 직무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발달장애 활동지원사 보조, 체육활동 보조 코치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범 직무로 사업을 운영한 후 직무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직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한 4개 직무 모두 적합성을 인정받아 4년도 복지 일자리 직무로 반영하기 위한 직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직무의 수행 방법, 배치 가능 기관, 유의 사항 등을 사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직무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후 실제 직무 개발을 수행한 4개 기관에서 직무 수행 방법 등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내년 사업 시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 유관기관, 당사자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담당자 5회, 유관기관 종사자 1회, 당사자 1회로 총 7회에 걸쳐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사업 안내에 반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혹서기와 혹한기 등 탄력근무, 심사표 배정관 조정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사업에 실제 반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은 매년 일정 기간 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을 내용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전체 사업 수행기간에 방문할 수 없어 4년 동안 방문하지 못한 171개소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모니터링 결과를 11월 중에는 각 시도 발송드릴 예정이니 내년도 사업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모니터링에서도 사업에 대한 제안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시장형 일자리 배정 인원은 20번대 이내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과 업무 경조장에 참여자 서면 부분을 삭제를 요청하여 2023년 반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배치 기간 개발은 매년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분들이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중앙 차원에서 직접 개발해서 안내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도 한국공항공사, 해양경찰청, 우정청 등 13개 기관을 개발하여 2022년 실제 636명을 배치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 지사를 두고 있거나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 적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보조공학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일자리 사업 관련 연구입니다. 정책 모니터링단, 만족도조사 등에서 가장 많이 제안해주는 부분 하나가 장애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지원입니다.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의 전담 인력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직무 개발, 일자리 사업의 지속 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 등 다양한 과업이 포함됨에 따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실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배치기간 담당자, 수행기간 담당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담당자 및 참여자분들의 협조로 약 3,700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질적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교육은 크게 담당자와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사업 이외 도모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담당자 교육과 기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두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는데요. 내년에는 대면 교육을 통해 보다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참여자 교육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에서 참여자 선발 후 1분기 이내 지침, 안전보건 등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교육이 제한될 경우 저희 쪽으로 요청하면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드리는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찾아가는 교육은 교육자료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 온라인 전산 교육은 ITQ,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전산 기술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서류 작성 등 간단한 기술 중심이었다면 2022년에는 포토샵, 일러스트 등 영상 편집 교육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니 전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개발 후 홈페이지나 2022년 구축 완료 예정인 장애인 일자리 이러닝 센터를 통해 수강 가능합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온라인 교육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분들이 일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선배 취업자분들의 인터뷰 형식의 영상 교육 자료를 제공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참석한 선배 취업자들은 총무, 주방보조, 인식개선 강사, 공무원, 트레이너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선배의 솔직하고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일반 취업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과의 콘소시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개소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 5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46명의 교육에 참석하여 9명이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참여자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육과정 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용어를 추출하여 이해하기 쉬운 버전 책자를 제작하여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부 방법, 업무 수행 내용, 실제 자격 취득 사례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12월 제작 완료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장애인 일자리 전산 시스템 및 일원이 센터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일자리 참여자 선정 및 일자리 사례 발굴은 제목 그대로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양질의 일자리 연계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겪은 경험 수기 공모를 통해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수상하신 13명의 참여자분들과 9개의 우수 사례 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 청년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월 2회 취업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정의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직업 경험을 통해 일반 노동 시장으로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구인 정보 제공을 통해 일자리 사업이 취업이 종착지가 아닌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자리 사업 홍보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홍보자료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업의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주요 사업이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장애인 일자리 e-learning 센터 운영입니다. 그간 참여자 기본 교육을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며 집합교육의 어려움이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주셔 2022년 e-learning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수강, 이력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업무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learning 센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있을 전산 시스템 교육 시간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평가 연구입니다. 3년 주기로 장애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총 5회차가 되는 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전담 인력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제안과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내년에도 종합평가 연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강화입니다. 참여자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 예정입니다. 연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자 추가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사업 성과와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현장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사업 성과 보고와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주신 윤용헌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IT관리팀 이재필 대리님의 장애인 일자리 전산 시스템 주요사항 안내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IT관리팀 이재필 대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자주 하시는 질문으로 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참여자 중도 종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저희 시스템을 로그인하시고 참여자 정보에서 참여자 배정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현재 참여자 목록에서 쭉 보시면은 이제 중도 종료할 대상자가 있으실 텐데 그쪽에서 왼쪽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중도 종료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제 중도 종료하신 날짜와 사유를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중도 종료한 참여자가 재참여하거나 이제 사업 유형을 변경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통 참여를 중도 종료를 했다가 다시 재참여하는 경우는 수행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일단 다시 참여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별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누구누구 분이 지금 중도 종료하셨다가 다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먼저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수행 기간에 대해서 중도 종료하신 분들을 찾아서 다시 재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유형을 변경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임금 등록할 때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텝 2에서 임금 계산할 때 엑셀을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업로드 했는데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엑셀에서 저희가 임금 연월이 그 시스템 임금 연월과 동일해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엑셀에는 2022년 10월로 되어 있고 이제 자기는 9월 달걸 입력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달 거를 생성을 해버리고 이제 엑셀 양식을 다운 받아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잘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임금 연월과 시스템 임금 연월을 좀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좀 발생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똑같이 엑셀에서 이제 보수 월액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정하실 때 앞에 는을 붙여주셔서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틀린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앞에 는 표시를 안 붙여주시면은 이 상태로 파일 업로드를 했으면은 정상적으로 안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처럼 는하고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4대 보험을 적는 이제 란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또 금액을 구분하는 이제 콤마를 좀 입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여기는 숫자만 오로지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메일을 보낼 거예요. 한국장애인개발원 해가지고 장기간 미사용자로 소명 요청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이게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제 참여자분들 개인정보를 여기에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관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제 수행기관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탐지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소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로 장기간 미사용자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나가는데 저희가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1, 2분기에 참여자분들을 등록하시고 이제 중도 종료자나 중도 참여자가 발생할 때 다시 이제 참여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시거나 처리를 하시는데 그때 보통 발생하시거든요. 이제 장기간 미사용자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로그인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수정하고 조회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이 넘어갔을 때 이분이 왜 개인정보를 갑자기 확인하지? 하면서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로그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답변을 요청드리고 있고요. 조금 협조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윤영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장애인 일자리 전산 시스템 이러닝 센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가 돼서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바로 클릭해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수행기관 담당자분들도 참여자분들에 대한 이제 이력 관리도 좀더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수정 중이고 또 확인 중인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질문과 이제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없으신 걸로 해서 이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